최근 배우 김수현과 김지원의 새로운 사진 두 장이 온라인에 유포되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은 사진 속 여러 흥미로운 디테일을 주목하며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설레고 있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 문제가 된 사진들은 김수현과 김지원이 한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팬들과 네티즌들의 관심을 끈 것은 두 사람이 앉아 있는 장소의 유사성입니다. 두 배우 모두 독특한 갈색 가죽 벤치에 앉아 있어 같은 시간에 같은 카페에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사진 분석. 첫 번째 사진은 김지원이 셀카를 찍은 것으로 보이며 김수현이 그녀 옆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진은 두 사람의 친근하고 편안한 관계를 암시하는 자연스러운 순간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진 세트는 김수현과 김지원이 각각 커피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김수현의 사진은 테이블 건너편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며 편안한 자세로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지원의 사진도 테이블 건너편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진의 구도와 각도는 두 사람이 서로 찍어준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의 반응. 사진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으며 팬들은 김수현과 김지원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팬들은 사진의 친밀한 분위기가 그들이 단순한 친구나 동료 이상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팬은 첫 번째 사진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의미심장해요. 그들은 분명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라며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팬은 두 사람이 같은 카페에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이 데이트 중일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치하는 의자 사건. 추측에 불을 붙인 또 다른 요소는 카페의 독특한 갈색 가죽 의자가 두 사진에 모두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팬들은 이 특정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두 배우가 같은 카페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그들이 함께 있었을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김수현과 김지원은 데이트 소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사진들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사진들이 로맨스의 신호일지 아니면 단순한 친목 모임일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팬들이 이 사진의 모든 디테일을 분석하는 동안 세상은 두 배우의 공식적인 확인이나 부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카페 사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두 배우의 개인 생활에 대한 매력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TVN 드라마가 빛나다. 시선은 하반기 라인업으로 2024년 상반기 TVN 드라마 라인업인 내 남편과 결혼해줘, 러블리 러너, 그리고 기록을 깨뜨린 눈물의 여왕은 매력적인 이야기와 뛰어난 연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러블리 러너의 마지막 회는 5월 28일 KSD에 방영되었으며 악역 김영수, 허현규 분, 애최후와 주인공 임솔, 김혜윤 분, 과류선재, 변우석 분, 앱 따뜻한 결혼식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변우석은 러블리 러너를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의 TV앗 출연자 인기 조사에서 드라마 및 비드라마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김수현과 김지원이 주연한 눈물의 여왕은 마지막 회에서 0.9%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TVN의 역대 최고 시청률 드라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박민영과 나인우가 출연한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2024년 TVN에서 첫 방송을 시작하며 역경을 극복하고 두 번째 기회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TVN의 라인업에는 송승헌과 오연서가 출연하는 플레이어이, 사기마스터, 신하균과 이정하가 출연하는 감사들, 신민아와 김영대가 출연하는 사랑에는 손해가 없다, 고수와 권유리가 출연하는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가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드라마의 성공에 힘입어 TVN은 하반기에도 그 기세를 이어가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2024년 상반기 TVN 드라마 라인업이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러블리 러너, 그리고 눈물의 여왕 등 다양한 작품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성공적인 반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TVN의 기획력과 제작진의 노력, 그리고 배우들의 열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두 번째 기회를 주제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주인공들이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은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박민영과 나인우의 연기력은 캐릭터의 깊이를 더해주었고 그들의 케미스트리는 드라마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러블리 러너는 흥미진진한 스토리 전개와 캐릭터 간의 갈등이 잘 어우러져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변우석의 연기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의 인기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는 드라마와 비드라마 부문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며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의 TV와 출연자 인기 조사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변우석의 연기력과 매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러블리 러너의 성공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여왕은 최고 시청률 0.9%를 기록하며 TVN의 역대 최고 시청률 드라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수현과 김지원의 뛰어난 연기는 드라마의 감정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고 시청자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스토리, 연출, 연기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완성도를 보여주며 TVN 드라마의 높은 수준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상반기 드라마의 성공에 힘입어 많은 시청자들은 하반기 TVN 드라마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플레이어이, 사기 마스터, 감사들, 사랑에는 손해가 없다,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가재 등 다양한 작품들이 예고되며 각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송승헌, 신어균, 신민아, 고수 등 유명 배우들의 출연이 예정되어 있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기대는 TVN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품질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TVN 드라마가 항상 높은 완성도와 감동을 선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라인업 역시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작진과 배우들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낼지, 그리고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매우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상반기 TVN 드라마는 다양한 작품들이 각각의 매력을 발산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하반기 드라마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며 TVN이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TVN의 앞으로의 행보가 매우 기대됩니다.